HQ Korea SK Telecom T1 Olympus League of Legends Champion Spring 2013 Round of 12 T1 1팀이 블루로 하단에 준비를 하고요. HQ 코리아가 바로 지금 퍼플로 상단에서 경기를 치러냅니다. 네, 성장을 바라본다라는 건데요. 네. 자, 여기서 한번 쳤습니다. 맞았죠. 뒤에 후반에서 돌아오면 여기서 데비스가 이거 살기 힘들죠. 초창고 그렇지만 초창고 좀 빠져 나갔을 때 액티신 나옵니다. 퍼플. 네, 정글러를 끌어들였고 여전히 미드와 미드, 그러니까 미드라인에서는 자, 수현이랑 저마 투패가 있기 때문에 오, 예, 자, 사용수석 당겨줍니다. 이건 일단 숙정력 뒤쪽 캐스터도 쳤을 때 수로 잡았고요. 뒤에 한 발 못 알았어요. 아, 그리고 빠져나가네요. 조금 못하지만 이동 경로를 파악하죠. 자, 안정 들어갔죠. 엘리아 들어오고 엘리아 랩퍼 잘하고요. 하지만 랩퍼한테 공격을 해서 넘쳐요. 그래도 부족하긴 한데 체력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받아치기 시작하는 자 투표 와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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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그리고 공격하는 무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전멸로 밑으로 빠진 로레이 넓혀놓으면 그쪽에 실수 손실이 발생하는 걸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시 한번 회전 옵니다. 그리고 스페셜도 치고 수시로 옵니다. 프라미스 이퀄라이저 일단은 아래쪽 내려왔는데요. 스페셜도 들어갔는데 뒤쪽으로 빠진 거 맞고요. 이거 후려면 여기에서 뒤쪽으로 잘못 들어갔나요? 네, 먼저 옆구리에서 전면 크레센도 그리고 먼저 섰는데 나이스 플레이 나왔습니다. 빅포가 앞쪽으로 땡겨가면서 모든 게 말렸어요. 예. 위쪽 멀찌감 지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억제기 좋게 깨져. 아, 자,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도움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도. 세게 지켜 봐야 지켜봐야 돼요, 일단. 모든 공 다, 모든 공 다. 페라이 미포를 불어요. 그래서 미포가 딜을 못하고 뒤쪽은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일리 선수 패스가 또 둘이 잘 들어가면서 잠깐 그 상대의 흐름을 한번 끊었고 근데 여기서 쌍권총 난사 각이 그렇게 애조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네. 네. 아마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시작과 동시에 나왔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전투 결과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상대를 몰아내는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만 운명이 없어서 못 쫓아갔죠. 이동했는데요. 이쪽에 한타를 키워니 나서스 잡으면 된다죠. 나서스 잡으면 된다. 근데 나서스 못 잡고요. 앞뒤 못 잡고. 물 죽었어요. 스트레시가 왔죠. 자, 여기 추가적으로 딜 또 잡혔고요. 더 뒤쪽으로 총물이 빠지지 못하고. 뭐냐. 몰랐군요. 남은 건 엑서스. 와, 그 포지션을 먼저 잡아서 두 번째 억제기를, 두 개의 억제기를 미는 신의 한 수가 결국 최대 경기를 이기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흐름대로 계속 가야 한다는 거. 그 상대가 한타가 정말 좋은 조합.
조합이라는 거. 예,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